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정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후에 이 성경에 그 사실을 기록해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구속함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도와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밖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안으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참으로 그 계명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교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길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전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 지역의 전도 집회와 또 수양회를 위해서 출국하신 이화 목사님과 그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목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제를 위해서 내려가신 홍정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서울 지역에서 네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마땅히 각자가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이 상고해 볼 말씀, 호세아서 찾으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는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 얻으름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예, 8절 말씀까지 읽어 올렸습니다. 여기 올라와 보니까 뭐 목사님께서 홍목사님도 많이 떨리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떨립니다.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예, 긴장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완 목사님께서는 미국의 여러 곳의 전도집회와 또 동계 수양회를 위해서 월요일날 일행들과 같이 출국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으려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많은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홍정현 목사님은 목포 집회에 지금 가셨습니다. 서두성 목사님께서 동부에서 지금 집회하고 계시고요. 오성윤 전사님은 강동 지역에서 전도 집회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남에서 낮에 이성기 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계시고 또 방배동에서는 변 전사님이 또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만 해도 지금 네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이번 주 우리 교회 소식지에 보면 미주 지역을 포함해서 11곳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쭤봤을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으로 강력하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많은 것을 확인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집회를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나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가셔서 하는 전도집회는 전국을 위해서 다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곳은 꼭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정들은 우리 전도인실에 오면 계속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아주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라와야 될 그런 자질도 되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에 섰습니다. 그러나 무지 떨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같이 상고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그러면 저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잘 증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 읽었는데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것처럼 아주 주옥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듬뿍 배어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오늘 같이 상고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미워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아주 철저하시다고 하는 사실과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것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갚으신다고 하는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상고해보고자 오늘 호세아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뜻도 구원이고 여호수아의 이름 뜻도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를 보면 BC 755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의 말기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바로 1년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있었던 그 여로보암 시대 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부흥을 이루었고 그런 부흥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에 베풀어 주신 그런 부흥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호세아는 지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 있고 또 나중에는 그 심판 가운데서 일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그때 당시의 내용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런 풍요라고 하는 것, 이런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것을 경고함으로써 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했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그 다음에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렇게 염려했던 것처럼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이 시대 여로보암 시대는 바로 그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드러냈던 그런 모습을 이 호세아서에 아주 자세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호세아서를 잠깐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돌아오라고 하냐면 너희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다. 엎드러졌다는 말은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이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냈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입을 것, 먹을 것,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거주할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우상까지도 섬기는 그런 엄청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가 바하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먹을 거잖아요. 그럼 먹을 것을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삶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삶. 옷을 깁는 삶이 있잖아요. 삶.
그 삶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할 곳인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은과 금, 원래 이 그 가나안 땅에는요 은과 금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많은 그 소산물,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그런 속에서 은과 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과 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냐고 이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데 그들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11장, 호세아서 11장 4절에 호세아서 11장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배설하시고 그 앞에서 진찬을 배설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짐승의 줄이 아니고 짐승의 줄하고 대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인자로운 손길로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시고 그들에게 아무 염려도 없도록 해 주셨는데 그리고 먹을 것을 그들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렸다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적당한 시기에 그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른 비, 파종할 때 많은 비를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이 곡식이 익어갈 때 또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이 필요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먹을 충분한 양식과 그들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렸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배은망덕한 죄를 그들은 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배은망덕한 죄가 굉장히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이 배은망덕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우상까지도 섬기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 불의한 여자 있잖아, 음란한 여자, 많은 여자에게 그 몸을 팔고 이 가늠하는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불의한 여자를 취해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취하게 하고 고멜을 사랑하도록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교훈하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호세아서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번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예. 먹을 것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제단을 더 많게 하고 그 다음에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에는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그 다음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예, 됐습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했다 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점점 몰라갈 뿐만 아니고 돌아오기도 싫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예. 결심하고 물러갔다는 얘기는 완전한 타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완전한 타락. 완전히 마음으로 작정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이 완전한 타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를 기록했다 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책망을 했는데, 예레미야 8장 4절입니다. 1063페이지 구약성경 1063페이지 예레미야 8장 4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났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렇죠. 사람은 어린아이들도 달려가다가 엎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그 먼지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여행을 떠나든지 어디를 가게 되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도록,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뭐라고요? 거절하도다.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되어 있습니다. 항상 떠나 물러갔다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전쟁터에서 달리는 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순살같이 달려가 버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도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라. 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멸망을 얘기하면서 눈물로 호소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거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갔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욕하기까지 하면서 저주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자면서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시간마다 생각하고 그 여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여자는 이 남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싫어하고 만약에 증오한다면
같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잖아요. 자,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그 남자가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있거든요. 한 이불 속에서 한 솥밥을 먹으면서 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 없이 다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 여자가 남자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혹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집에서 읽는 동안에도 그 말씀 속에서 내 양심이 찔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에 있는 메시아 두 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을 딱 감고 이 잘못된 것처럼 나에게 책망을 하고 나를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에는 눈을 딱 감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에만 눈을 번쩍 떠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는 일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면 이해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대답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사실을 거절했다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니오라고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예, 그게는 해만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예만 있는 겁니다. 예만. 그리고 교회 앞에 우리의 모습도 예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예만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도 예만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하고 충돌이 될 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노할 때 과연 주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를 책망할 때 그거에 예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두들겨 패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입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10절에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4장 9절에도, 호세아 4장 한 장 넘기시면요, 9절 말씀에도 9절 10절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소행대로 갚고 소유대로 갚으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하나님 쫓아가는 것을 그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8장 7절에는 저희가 바람을 심고 그 다음에 광풍을 거둘 것이다.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둘 거다. 바람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잖아요. 광풍은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게 광풍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바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당하는 심판은 광풍이라는 겁니다.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는 말이 있잖아요. 갈 때는 방망이가 왔는데 올 때는 홍두깨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이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무심코 한마디 했는데 돌아올 때는 몽둥이가 돼서 방망이가 돼가지고 홍두깨가 돼가서 날라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바람이라고 비유하면 그들이 당하는 심판은 광풍이다.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싹 쓸어버리는 엄청난 폭풍우인 광풍. 그들에게 이 철저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3장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3장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우는 쭉쟁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예. 여기에서 네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죠.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이 아침 구름은 우리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구름이 아니고요, 이 안개입니다. 안개. 이 안개는 햇볕이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언제 안개가 뛰었냐는 듯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예,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이 햇볕이 나면 금방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죠. 예, 또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쟁이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쟁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또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나갈 때는 하얀 연기가 나갑니다. 그러나 잠깐 후면 그 연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 성경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누렸던 그 영광과 번영과 영화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19대 왕인가요? 그 호세아 왕이 망할 때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죠.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호세아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예, 엎드러졌다. 그 얘기는 바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다 그런 뜻이잖아요.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예. 자, 그런 심판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제 부르짖는,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뢰기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름 부리를 제하시며 에서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있는 말을 여기서는 말씀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그들을 막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를 제하시며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제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말을 하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지금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숨기고 실제 생활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라는 얘기는 이 입으로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회개, 이 마음속 깊숙이에서 우러나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수송아지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들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번지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하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생활 다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겉모습만 번지르라는 것,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런 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한 마음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자식들을 놓고 키우면서 그 자식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아버지가 그 자식을 낳고 정성스럽게 키우면서 그 자식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적정하게 모든 것을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 거하기를 그 아버지는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느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로지 하나님만 쫓아서 살아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6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예. 그 찬송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는 내용을 지금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을 원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송아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사울왕 있잖아요. 그 교만한 사울왕, 그 교만한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 좋은 것들을 자기가 다 취해서 감춰두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가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울은 무려 세 번이나 걸쳐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나중에는 그 잘못된 것을 백성들에게 돌려버렸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그 사울 왕한테 책망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을 그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예, 그 번제와 제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을 더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는 그런 사람을 삶을 하나님께서는 더 요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한 그런 신앙 생활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생활, 그리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을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깨닫고 말씀으로 지적이 되면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를 책망하는 말을 하든, 나에게를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하든, 나를 걸러들며치르게 하든, 세상이 우리에게 욕하고 세상이 우리를 악하다고 하든, 심지어는 우리를 세상은 왕따시키잖아요.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념치 않냐고, 그런 데에서는 아주 무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예민한데 죄에 대해서는 아주 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느냐? 예, 결국은 하나님의 그 책망만 있을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많은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자, 이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입술로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무려 세 번이나 두들겼습니다. 세 번째 두들길 때 완전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두들길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자기들의 어떤 교만과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아수르를 쫓아가서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봐달라고. 그리고 그들과 이 화친을 맺고 그들에게 많은 조공을 드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냐고 그런 아수르를 의지하는 너무나도 엉뚱한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8장 9절입니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한 자를 얻었도다. 예. 저희가 홀로 처한 들의 나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같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들에 혼자 있는 들나귀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아수르를 쫓아가서 아수르로 갔고, 아수르를 쫓아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를 얻었도다. 돈, 재물 갖다 주면서 그 아수르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아수르한테 받으려고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공격해왔을 때 아수르를 쫓아가서 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2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했다 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아주 더했다고 되어 있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 기름을 애굽으로 보내는 도다. 예. 화친 조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이 이 아수르를 의지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만 고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내 지혜와 내 지식, 내 재물, 내 재능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세를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사람을 믿으며, 사람 의지하고, 또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혈육, 나하고 친척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권력 삼는 사람들 무지 많잖아요.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은혜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대통령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왜? 뭐 한 자리 얻으려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지 못하고 혹 그렇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주님께 의지하지 못했고 그때 하나님만 바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믿지 말고 혈육도 믿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예, 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게 저주죠. 그러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지 않냐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재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주를 받는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바로 아수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 두들기는 방망이는 그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42편 말씀, 시편 42편 11절입니다 42편 1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어찌하여 낙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냐. 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낙망할 일이 뭐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왜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고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유된 백성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하면 그 다음이죠. 하나님만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올바른 대로 인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자가 될 것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로지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자기를 두드리는 그 아수르를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며 의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예, 그렇게 첫 번째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수르를 의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 다음에는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 말이라는 게 이제 그 달리는 말입니다. 달리는 말, 말 타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흥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돌려왔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만한 마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자기의 능력과 지식, 그것을 의지하는, 그리고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타지 아니하며, 타지 않는다, 않을 거라고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 왕의 제도 얘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왕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얘기하면서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 말을 많이 두면
이 옛날에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군사였던 군사가 아주 많은 그 힘이잖아요. 권력의 힘이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막강하면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야 되는데 그런 말을 의지하고 그런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의지해버렸던 겁니다. 시편 33편 시편 33편 16절입니다. 33편 16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함의 말에 헛것이며 이의 흔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예.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다. 그렇죠. 아무리 군대가 많고 아무리 군사가 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산헤림이 무려 18만 5천 명인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8만 5천 명 앞에서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백성들이 자기가 군사력이 많고 힘이 커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럼 바로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교만해진 겁니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있고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많은 군사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아무리 힘이 세도 자기 스스로를 자기로 구하지 못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있잖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그 투구나 이런 거 무게를 따져보면요. 엄청납니다. 이 갑옷이 무려 55kg 정도, 지금 무게로 하면 한 55kg 정도를 들고 있고, 이 가지고 있는 이 칼은, 이 창은 무려 6.6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등치도 크고 아주 힘도 세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에게 돌멩이 하나에 죽었습니다. 그러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얘기합니다. 17절에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기서도 말은 달리는 말입니다. 호스입니다. 호스. 그렇죠?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다. 말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20편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그런 하나님만 쫓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또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예 됐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는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옳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타지 말라. 나는 우리는 마지를 말을 타지 않겠다. 그렇게 교만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냐며 말을 타지 않냐며 그 다음에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세상에 있는 나무와 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주인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야 되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오로지 창조주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 피조물 앞에 절하고 그 피조물 앞에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투하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그 시편 115편에 보면 그 우상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뭘 먹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상 앞에 넙죽넙죽 절하고 그런 우상 앞에 복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아주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에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셨잖아요. 이사야 44장 16절에는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 먹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 하여 이러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들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예. 나무 신을 만드는데요. 나무를 딱 잘라옵니다. 잘라와서 이 정을 가지고서 조각을 하나 해냅니다. 조각을 해서 떨어진 걸 가지고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고기도 삶아 먹고 그래서 불을 피워서 그 앞에서 따뜻하다. 아 따뜻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나머지 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색깔도 칠하고 해서 거기다 절하고 넙죽넙죽 절하면서 그 앞에서 복달라고 빌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 부분을 가지고서는 고기 구워먹는 데 사용하고 한쪽은 고기 삶아먹고 한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넙죽넙죽 절하는 너무나도 미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복을 주겠냐는 겁니다. 무슨 복을.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쫓아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었잖아요. 오늘부터 100일 전 그러면 100일 기도 들어가는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100일 기도에. 그래서 이 광고 이 프랜카드에 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00일 기도 하는데 접수 받죠. 그리고 저희 동네 보니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열을 남겨놓고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열을 남겨놓고 기도회까지 합니다. 교회에서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육신적인 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우리가 사실은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호세아서 4장
호세아 4장 12절에 호세아 4장 12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 수아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아, 수아라고 하는 게 손수자 아래하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 있잖아요. 그 사랑의 손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들이 떠났습니다. 나무에게 말하고 또 막대기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 뭐 복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죠? 뭐 막대기가 무슨 얘기 한다고 그렇게 환상으로 듣고 그렇게 행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5장 그 옆에도 5장 7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정조.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랑하는 신부로 그들을 삼았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고마워 감사해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 정조를 지키지 않는 이 어처구니없는 너무나도 큰 죄악을 그들이 범해버렸다는 겁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 음란한 여자를 호세아가 취했습니다. 취해서 결혼을 하고 그 음란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 음란한 여자가요 과거에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호세아서 2장에 보면 다시 또 범죄해버렸잖아요. 그러죠? 다시 범죄해서 또 음란한 짓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도 호세아는 다시 호세아한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참 그들의 그 백성들이 아주 잘못된 모습을 이 성경에서는 아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10장 2절에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도 얘기합니다. 두 마음. 두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겸해서 섬기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도 경배하며 경외하고 또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 섬겼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만들어 갖고 가지고 다닙니다.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음란한. 그러죠. 이 마치 그 한 남편의 아내인 여자가 한 남편만 사랑하고 바라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기 아내 남편 남 놔두고 다른 이 잘못된 짓을 행하는 그런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남편이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아내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분노가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말을 타지 않겠다.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막 촉구하는 겁니다. 이 악수를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 타인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않는 것은 자기 교만,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어떤 신을 만들어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호세아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대해서는 바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 다음에 4절부터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면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을 그 뒤에다가 쭉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예. 이 패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역이요. 히브리 원어는
메슈바라 돼 있습니다. 메슈바. 메슈바라는 말이 등을 등지고 떠났다는 그런 뜻인데요. 등지고 떠난 그 폐역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쳐요? 징계라고 하는 것을 내려서 고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중에 얼마라도 주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를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두들긴 겁니다. 아수르는 나라를. 그래서 그 중에 얼마가 다시 회복될 것을 돌이키는 사람들한테는 회복시켜줄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폐역을 고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두들겨가지고 심판을 내려서 그들을 돌아가 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것, 징계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뭐의 목적이 있습니까?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 얼마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것을 주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아버지가 아이를 엄히 때리잖아요. 때리는 목적이 마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올바르게 되고 죄에서 잘못을 돌이키고 올바른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제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 완전히 멸망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나. 아수르를 의지해도 안 되고 말을 의지해도 안 되고 자기를 의지해봐야 안 되고 우상을 의지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의지해도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겠다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대하고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바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목적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하는 얘기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하고 음란한 짓을 행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가시로 그 길을 딱 막는다 되겠습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예, 그들에게 가시를 주고 담을 딱 쌓아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7절에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미치지 못한다는 건 도와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죠. 아수르를 의지해도 도와주지 않고 그 다음에 말을 의지해도 자기의 그 지식으로도 안 되고 자기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자기의 그 부유함으로도 안 되고 또 우상에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러기를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예. 심판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들을 책망한 후에는 그들이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본남 그제서야 저가 이러기를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라. 매 맞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맞을 때 그때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두들겨 맞고 완전히 그냥 패망한 후에 그때서야 이제 마음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야 그가 저가 이러기를 내가 본 남편으로 들어라. 이제 철들었다는 겁니다. 이제서 철들은 겁니다.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제서 깨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이 고멜이 한 얘기잖아요. 고멜이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호세아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음란한 것을 다 가리고 사랑했는데, 그런데 자기 죄를 다 또다시 옛날에 지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책망하고 많은 이 어려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 마음 돌이켜서 다시 또 호세아에게로 오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책망하는 목적은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4장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즐거이란 말은 이 자발적으로 또는 아니면 본성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 의미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이 자발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런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 있잖아요. 그렇게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는 절대 물리치지 않냐고, 언제든지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 줄 준비가 하나님 편에도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심성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잘못도 받아줍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 각자의 죄를 많고 적은 것을 하나님 따지셨습니까? 아니면 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따지셨습니까? 전혀 안 따지셨잖아요. 죄의 내용도 따지지 않냐고, 죄가 많고 적은 것도 하나님은 관심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덮으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가운데도 혹 잘못된 것이 있고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넓고 하나님은 은혜가 아주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 갚아주실, 은혜로 베풀어주실 그런 준비는 하나님 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자가 문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올바른 거지만 혹 실수해서 아니면 시험에 빠져서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준비가 하나님 편에서는 다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즐거이 사랑한다. 즐거이. 너 옛날에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두고 보자 그런 식이 아니고 무조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고 아주 자애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4절에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 다음부터 수답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징계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잘못되고 혹 잘못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때립니다. 때리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딱 그치게 하시잖아요. 뭐 그런 것을 실제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무진장이 두들겨 맞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여튼 오래 며칠 동안 아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달라고.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엄히 좀 다스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며칠 동안에 아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됐다 싶으면 딱 낚여주시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13절입니다. 23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숨긴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런 뜻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형통하지 못하나, 만사불통인 겁니다. 그러죠.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 받는다는 말 자체가 긍휼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놓을 때, 드러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32편에는 자복하라는 말, 그 속에 자복이라는 말이 오대, 히브리 언어로 원어가 오대인데, 오대란 말이 내어 던진다,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죄를 꺼내서 탁 던져버리는 겁니다. 던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얘기하고 던져버려야 이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 만사불통입니다. 그 죄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그에 관련된 성경 말씀 읽으면 마음에 막 찔림이 있습니다. 송사가 있고. 그러죠. 송사가 있고 찔림이 있으면 빨리 던져버리면 나는 편안한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항상 불안하고 이 만사가 불통할 겁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내리실 축복에 대해서 쭉 5절부터 8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쭉 읽으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 예. 호세아서 6장에도 이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이슬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6장에 있는 이슬은 그 심판을 의미하는 이슬이고 여기에서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는 이 강우량이 아주 적잖아요. 비가 오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고 식물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농작물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농작물들이 적당하게 자라고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농작물이 열매를 맺을 수록 아주 적당하게 내리시는 이 이슬, 바로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은혜.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2장 2절입니다. 32장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예.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은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2절에서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짐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자, 왕의 노함은, 그 왕은 바로 주님을 가리키잖아요. 주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짐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을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은택은, 하나님의 은혜는 풀 위에 이슬 같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슬,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이슬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들에게 충분히 자라고 그들이 결코 말라 죽지 않고, 말라 죽지 않는 그 이슬을 내리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기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5장 14장 다시 돌아가셔서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더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 다음에는 백합화같이 핀다 되어 있습니다. 백합화. 백합화는 아주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백합화는 꽃도 좀 모양이 예쁩니다. 어떤 사람은 백합화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백합화는 아주 그 꽃이 좀 비교적 아주 청순하고 아주 예쁜 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도 많습니다. 그러죠. 성장 속도가 빠르고 모양도 예쁘고 그 다음에 향기가 아주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회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하여금 향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은혜 베풀어 줄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면서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준다는 겁니다. 뭐 두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말씀에 보면 백향목은 이게 뿌리를 아주 깊이 박는 것 같습니다. 이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요. 우리나라 소나무에도 아주 뿌리를 아주 깊이 박고 있잖아요. 그러죠? 이 화렵수하고 다르게 이 소나무는 이 산에 가서 소나무 캐보려고 하면 아주 이 줄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땅 밑으로 들어가는 그 뿌리가요. 아주 땅 깊이로 직각으로 쭉 내려갑니다. 직각으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뿌리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소나무는 잔뿌리라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보통 뿌리가 웬만한 나무면 이게 팔뚝만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그래서 옮겨 심기가 참 어려운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잔뿌리가 적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백향목이 뿌리를 깊이 박았다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또 아주 빠르게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고 이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박게 합니다. 그러죠? 뿌리를 아주 깊이 박게 합니다. 백향목이 뿌리를 깊이 박은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를 깊이 박는 것처럼 은혜 입은 자들이 아주 견고하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켜줄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빠르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고 이 말씀 안에 교제 안에 뿌리를 깊이 박게 합니다. 뿌리를 깊이 박으면 웬만한 환난과 어려움 주어져도 어떻게 해요? 나무가 흔들리지 않냐고 아주 단단하게 받쳐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나무는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지고 또 잎사귀도 아주 무성하다고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주인의 영광이고 잎사귀는 자기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뿌리를 깊이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며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들을 조금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냐함 같으리라. 예.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강변에 뿌리를 깊이 박는다 되어 있습니다. 박고 그 물가에 흐르고 있는 그 물은 말씀이라고 비유해 본다면 이 교제 가운데 뿌리를 깊이 박고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 공급해 주시잖아요. 물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그 물기가 계속해서 그 나무를
더욱더 잘 성장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정하, 두려워하지 않냐면 그 잎이 청정함이요. 잎이 아주 청정하다 얘기합니다. 아무리 더위가 와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하지 않는다. 가무는 해가 와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져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가문 해라고 하는 건 큰 환란이잖아. 한 해가 완전히 가무니까 얼마나 큰 환란이겠습니까? 그다음 더위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환란이잖아요. 크든 큰 환란이든 작은 환란이든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엉성하게 뿌리를 박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 나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호세아서에서는 그들에게 내리실 축복 중에 또 하나로 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호세아서 14장 6절에 그 가지는 퍼지며 가지는 퍼진다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퍼진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가 옆으로 계속해서 가지를 계속치기 하고 가지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잎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잎이 많고 가지가 많고 그렇게 하면 그 나무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영적인 성장과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빨리 회복될 것,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돌아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이 감람나무는 열매하고 입이 아주 무성하다고 하는 무성한 나무랍니다.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향기 레바논의 백향목, 이 백향목이 향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백향목의 그 향기는 그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 향기가 그렇잖아요. 그 향기를 맡은 동물과 동물들이 얼마나 그 향기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미칠 것을,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줌으로써 그들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그리고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을 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말씀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래서 그 향기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 향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생활하고도 연관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향기. 그렇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의 향기가 아주 은은히 우리를 통해서 펴지고 그 향기를 맡고 우리를 알고 하나님 주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런 일을,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그리스도의 향기라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는 자에게나 아니면 망하는 자에게나, 자, 망하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 얘기합니다. 이 백합화가 향기가 아주 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백합화를 메송이를 밀폐된 공간에 놓고 잠을 자면 사람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향기가 아주 진하고 그 향기가 아주 아주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주 진하게 드러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 향기를 맡으면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주 진하게 드러내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합화가 살아있는 사람을 사로잡아 죽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한 향기를 품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그런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백향목 향기가 많은 그 백향목,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 같으리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그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주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서 14장 말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 포도주같이 되리라. 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그 그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그 안에 돌아오는 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걸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라 죽든지 얼어 죽든지 그걸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은혜의 그늘 안에 딱 있을 때 그 그늘 안에 딱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그 그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이 얻고 그 그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죠. 그 그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소성. 소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잘못해서 그 곡식을 단을 탁 쳤다 할지라도 우리 곡식들 이 잘못해서요 농부들이요 밑단을 탁 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조건이 갖춰지면 그 밑 쳐져 있는 그 잘라진 그 밑에서 다시 싹이 올라옵니다. 그러죠? 싹이 올라와서 다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나무에게 기후 조건, 물과 그 다음에 이 온도와 이런 것들 주어지면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하면 다시 소송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소송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열매 죽어 없어진 같은 그 포도나무에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서 갚아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는 이 한 송이에 포도송이가 아주 많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풍부하신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주고자 하는 축복은 다 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힘에 겨울 정도로 다 주신다는 겁니다. 힘에 겨울 정도로.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그 돌이킨 그 백성들에게 이 주실 축복에 대한 약속이 뭐 대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에도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우상과 이제 상관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한 회개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회개. 완전히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잣나무. 푸른 잣나무. 잎이 많고 가지도 많은 잣나무. 그 잣나무 아래에 있으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 잣나무 안에 있으면 더위도 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잣나무같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은혜의 그늘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손그늘로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51장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 잣나무. 잣나무는 그 잣이 무진장이 많습니다. 그러죠? 솔방울처럼 생긴 이 잣솔에 그 잣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잣이 있는 나달갱이처럼 무수히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싸게 속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기만 하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혹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 시험에 빠지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잘못할 수도 있고 혹 범죄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아주 예민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미워하시고 그 미워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냥 심판하시고 그러지만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많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이 8절까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했고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한 톤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역사는 반복한다. 그러나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하지만 그러나 되풀이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건들,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는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그러죠? 간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위치, 우리의 좌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교제 같은 걸 하잖아요. 교제할 때 어떤 형제자매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그런 간증을 통해서 내가 또 그런 똑같은 잘못된 것을 겪지 않을 되풀이해서 겪지 않을 그런 위험성을 줄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역사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는 아주 귀중한 그 표본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잘못된 게 있고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향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갚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거 약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대한 그런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입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참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 참으로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만우리약이거나 경우리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오로지 주님만이 주가 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하신 말씀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압니다. 그 약속을 우리 편에서도 참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듣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위해서 광고 있습니다. 토종 생강이 서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가실 때 좀 사가시고요. 여수에서 갓김치가 올라왔습니다. 1층에서 판매하니까 가실 때 사가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